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요. 탈색을 두 번 하고요. 염색도 했었던 모발인데 오늘은 펌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객님이 오셨을 때 뭐만더부터 한다고요? 모발 진단이에요. 모발 진단을 위해서 자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본 결과 네, 탈색도 하셨고 염색도 했고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할 거예요. 자 전처리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빗질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피카에 전처리 없이 PB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듬뿍. 자, 살짝도 아니고 가볍게도 아니고 듬뿍.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한 후에 컬 테스트로 해서 해봤는데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으로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이제부터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C1이에요. C1에다 파워를 넣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싹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환원제, 새로운 환원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 연화입니다. 피카에. 근데 저는 우리가 아이롱을 하면서 깊은 연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탈색을 한 머리지만 네.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펌젤을 환원제를 새롭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색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빗으로 펼쳐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요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됐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왔어? 네, 중화 후에 단백질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저희 리페어 클리닉이죠.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어요. 자, 어때요? 탈색머리가 굉장히 웨이브가 많이 걸렸죠. 또 뿌리도 많이 살고요.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네, 저희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또 제가 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탈색머리가 이렇게 컬이 걸렸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